우리들이 행복해지는 시간,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를 불러 조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불꽃 구멍에 낀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중엔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진 않았는지 자주 살피고 장시간 쓰면 실내 산소 농도도 떨어지는 만큼 자주 환기합니다. 가스 사용이 끝나면 밸브를 확실히 잠그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LPG 용기 밸브나 도시가스 메인 밸브까지 잠궈둬야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용기는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옥외 보관실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받침대를 만들고 체인으로 고정시킵니다. 가스 안전,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0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운동선수들의 훈련법 중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면 운동량도 극대화되고 모래주머니를 벗었을 때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래주머니 훈련을 받는 선수가 된 것처럼 몸도 마음도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 무게를 잘 견뎌냈으니 내일은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을 버티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데키라와 함께 모래주머니를 풀고 휴식을 취해볼까요? 하루라는 고된 훈련을 끝내고 받는 보상,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입니다. 줘요, 주세요, 지금 달라.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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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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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첫 곡은 10cm 안아줘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영케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래주머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모래주머니는 아니고요. 이거랑 비슷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방탄조끼에다가 판들 다 껴놓고 그거를 입고 이제 뭐 이런저런 거를 하는 뭐 스쿼트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은 이제 몸에 무게가 더 추가가 되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딱 벗었을 때 날아다니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결 내 몸이 가벼워진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생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만약에 힘들었다면 마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내 몸이 너무 무겁고 내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거를 딱 벗는 순간 오늘이 지나가고 그 힘듦이 지나간 순간 마치 날아다닐 것처럼 그리고 어느샌가 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늘 특히나 더 힘드시지 않을까 좀 약간 오늘 특히 더 그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예, 그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또 가벼웠던 몸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지나가고 또 적응이 되고 우린 더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견뎌냈기 때문에 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다연님께서 진짜 오늘 모래주머니처럼 몸이 무거웠어요 라고 하셨고요. 최혜선님께서 저 아기 때 그거 만화책에서 보고 담요 안에 인형 넣고 다리랑 팔에 묶고 다닌 적이 있어요. 스스로 좀 트레이닝을 하신 거군요. 멋지십니다. 그래서 최혜선님은 아마 그걸 하기 전보다 그 담요에다가 인형 넣고 다니셨기 때문에 더 강한 분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059님께서 연휴가 길었던 만큼 3살 친구들도 오늘 어린이집 오기가 힘들었나 봐요. 엄마, 아빠, 할머니랑 헤어지는 게 힘들었던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달래느라 오늘 팔이 빠져라 허리가 아프도록 하루 종일 안아줬네요. 크느라 고생하는 우리 아가들 아프지만 말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이 마음씨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이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보고 같이 이렇게 놀았던 시간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아쉬운데 그렇지만 또 건강하게 잘 또 견디고 자라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오랜만에 출근한 이야기도 했는데 노영진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첫 출근한 청취자입니다. 오늘 다른 하루보다 힘든 하루였는데 내일은 더 가벼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뭔가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첫 출근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아, 나는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견디고 계속해서 익숙해지려고 더 잘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주변 분들도 그걸 당연히 알아채실 거고 그리고 어느샌가 더 익숙해져 있고 더 노련한 본인 그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데키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콩추 초대석, 요즘 대세 배우이자 데이식스 3부작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셨던 김지은 씨와 함께합니다. 김지은 씨와의 만남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데키라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일상의 에피소드들 공유 부탁드릴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 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떠오른 건강이란 태양, 펼쳐진 생명이란 해안, 그 속을 향해 하는 이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이양약품.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일하다 건강이 나빠졌나요? 당신도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시작된 직업병을 찾기 위해서 나와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주세요. 문의 1588-6798 고용노동부 직업병 안심센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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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앞둔 직장인 퇴직연금 가입 들어갑니다. 22년 말 은행권 전체 적립금 1위 연금 메달리스트 신한은행 퇴직연금 IRP를 만나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기소. 먼저 퇴근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을 당신에게 초록숲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하주차장에도 햇살과 정원을 담았어요. 자연이 있는 더샵은 힐링입니다. 그린 라이프 윗 더샵 포스코 ENC.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이 밤을 채우는 꿈 별빛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널 만나서 도무지 우울할 시간조차 없는걸. 아니 근데 진짜 Kiss the radio 같이 듣자.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시작합니다. 선물 대방출을 위한 난이도 최하 퀴즈,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 데키라 퀴즈. 라고 했지만 오늘은 데키라 문자 타임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맞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TMI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 가끔 저의 TMI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데키라 가족들의 TMI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드신 음식, 요즘 하고 있는 취미, 각자의 습관, 자주 하는 행동 등등 뭐든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일단 뭐 각자의 습관 같은 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지만 TMI죠. 그렇지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 자꾸 이렇게 일을 가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좀 앙 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습관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뻐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자꾸 안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요. 자, 이게 좀 그래서요? 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TMI라는 거죠. 이 정도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많은 TMI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원더걸스의 Tell Me. 원더걸스의 텔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데키라 문자 타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TMI, Too Much Information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TMI를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8929님께서
가을을 맞아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기분 전환도 되고 시원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TMI도 같이 말씀드리죠. 전 어젠가 그저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앞머리뿐만이 아니라 머리 좀 다듬었습니다. 자, 그리고 7187님께서 TMI 오늘 세차 나옴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과 너무 멋지십니다. 자, 그럼 저의 TMI도 함께 알려드리죠. 저는 세차 안 나옴. 왜냐? 면허 없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TMI. 그리고 조예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볶음밥이랑 탕수육 시켜서 혼자 다 먹었어요. 하하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TMI 여기 이제 이 공간에 오기 전에 삼각김밥 또 빨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또 왜 식사를 제대로 안 했냐, 안 챙겨 먹을 거냐 하면은 끝나고 또 먹을 예정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5911님께서 9살 연하 애인이 생겼어요. 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오픈 스튜디오 분들 다 같이 소리 질러! 우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윤소민님께서 오늘 제 TMI는 스케일링을 받았다는 사실. 개운하네요. 다들 명절 음식 맛있게 먹으니 스케일링 시원하게 하고 옵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게 바로 TMI죠. 근데 이제 스케일링 하면 또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요. 유은영님께서 UCC 세대는 텔미에 반응한다죠. 이게 TMI인 거죠. 아, 그쵸. 예,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반응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손이 막 나가고, 어머나. 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손이 막 움직이게 되고, 예,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648님께서, 저 지금 눈썹 탈색하면서 데키라 보고 있어요. 너무 따가워요. 노래가 끝나면 빨리 씻어낼 거랍니다. 제발 성공적이길 영디가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성공적으로 탈색이 진행됐길 바라며 너무 아프질 않길 바라는데 지금 빨리 너무 따가우면은 이게 좀 심하면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좀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7239님께서 요새 벽돌 사이즈 책 정독 도전 중이에요. 사실 라디오 들으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영디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못 읽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네, TMI 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만약 독서를 반드시 꼭 하실 거라면 지금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 읽을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뭔가 가사 있는 노래도 사실 힘들고 뭔가 말이라든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는 멀티를 또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주실 거면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아, 그러니까 집중을 막 안 하셔도. 근데 독서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글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랑 섞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7157님께서 저는 오전 알바인데 일하다가 서서 졸았어요. 사장님께서 뭐 하냐고 엄청 웃으셔서 민망했답니다. 손님 봤다가 졸은 게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또 피곤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근데 또 서서서 조실 정도면은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분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서 조셨어요? 네. 어떤 알바 하세요? 저 그냥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이제 손님 맞이하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다 해요. 다 해요? 네.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엄청 웃었어요. 손님들까지 다 웃으셨어요. 다 계신 상태에서 웃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소리로 웃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엄청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출근하기 전에 너무 피곤하실 때 좀 드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픈 스튜디오 분들이긴 한데 방청객 느낌에서 방금 이 데시벨이랑 그 느낌 그 모든 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76님께서 영디 저는 아빠랑 축구 내기 했어요. 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축구 내기 했어요 인 건데 자 이게 축구 경기를 보고 내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직접 아버지, 저랑 한번 축구 한판 하시죠. 한 다음에, 한 번씩 이제 페널티, 그런 슛을 쏘면서 아버지가 키퍼를 보실 때 한 번씩 쏘고,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또 하시는 건지, 어떤 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쪽을 응원하기보다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돌아와서 알려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김혜선님께서 저도 이를 앙 다무는 습관 때문에 치과를 갔었는데 습관 교정 때문에 치아 본 뜨는데 50만원 나온다는 말 듣고 습관 싹 고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제가 알기론 그것보다 높은데 제가 기억하기론 예. 근데 이게 본을 떠도 그러니까 이게 껴야죠. 껴야 되는데 이 일단 제가 아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거를 끼고 잤을 때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고 목이 저는 좀 많이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래해야 될 때는 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습관적으로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잘 해야죠. 예, 건강 잘 챙길게요. 어쨌든 예, 잘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예, 제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네요. 이게 바로 TMI죠 여러분. 자, 사연 너무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과 추첨을 통해 몇 분 더 뽑아가지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콩추 초대석 대세 배우 드라마와 예능에서 또 활약 중이신 배우 김지은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온앤오프의 바람이 분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아닌 척해봐도 뻔히 다 걸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아. 넌 내 맘과 같아.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싶어. 근데 너 때문에 매일 새로워. 조금 서툴러도는 받아줘 baby. 시간이 멈춘 것처럼 12시 오늘 널 초대할게. 여기 대기라 해. 지친 하루도 기분이 참 속이 들려 뻥. D6의 Kiss the Radio. 본업자랄 본업, 자랑부터 멋짐 야무짐까지 축하 전문 DJ 영케이가 콩글레이션 축하부터 똑부러지게 하고 시작하는 초대석 콩추. 초대석 오늘 존재 자체를 축하받으셔야 하는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한 명인데 능력치는 115분, 115인분. 뭘 또 이렇게까지 잘하시는 거죠? 연기자래 MC자래 아주 그냥 다 잘하는 만능 배우 김지은.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지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일단 저희 이 만남 그 자체 데키라에 놀러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근데 사실 저희가 초면은 아니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무려 세 곡의 데이식스 뮤직비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런만 이게 몇 년 만인 거죠? 한 6년 만에 6년 정도. 예.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저희 에브리데이식스 프로젝트가 매 달마다 뮤비를 내고 있던 시절에 그 12개 중에 3개를 또 주인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신지. 네. 되게 네.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그땐 안 그랬나요? 그땐 굉장히 좀 방방 뛰는, 통통 뛰는 느낌이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평소보다 오히려 지금 좀 그 통통 튀고 있는 건데. 아, 진짜요? 이것보다 훨씬 더 통통 튀었었나요, 제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네. 6, 7년 전이면 네. 27 막 그쯤이니까 네. 어렸잖아요. 젊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좀 점잖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콩님께서도 뮤비 출연 때 그 만난 17년도 영디와 23년에 영디 첫인상 알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네. 그럼 첫인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인상은 네. 막 귀걸이 십자가 아 맞아요. 빨간
이렇게 머리. 주렁주렁하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네.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통통 튀는 느낌이었고 네. 네, 지금은 첫인상이 좀 뭔가 약간 배우 느낌도 나세요. 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어쨌든 그 프로님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연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또 막 그 연기를 해야 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첫 씬이 학교였나요? 아니면 네, 학교였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먼저였죠. 학교 먼저. 근데 그때 이제 저희의 그 씬은 그냥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지 않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아 맞아요. 네, 괜찮으세요 어깨? 네 이제. 괜찮아요. 그 의미 모를 갑자기 어깨를 막 부딪히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제가 미안하다 했어요. 맞아요. 미안. 제가 그냥 째려보면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네. 그 친구에게 또 호감을 갖고 약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 뭐 영상이란 건 말도 안 되는 것도 또 이렇게 가능케 하는 아, 네, 예, 그런 건가 봅니다. 아 제가 기억하기로 그 네. 치고 가면서 제가 째려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쳐놓고. 저는 예. 그 음료를 떨어뜨렸다가 들면서 예. 미안하고 예. 하고 뭐. 가고. 그 뭐냐면 그 굉장히 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분인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좋은 걸 뭐 어떻게 I loved you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뮤직비디오 3부작 시리즈에 김지은씨가 출연을 해주셨고요. 맞아요. 짝사랑 소재가 첨가된 이어지는 또 내용이었습니다. 뮤비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아주 감사하게도 바쁘게 네. 뭐 예능 MC도 하고 네. 드라마 촬영도 하면서 네. 네,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또 그 워낙 대세가 되셨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여기저기서 일단 뭐 기사 같은 데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실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친구가 또 여기에서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주 진짜요? 나오면서 아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덕분이죠. 여기가 콩추 초대석이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아니 저도 데키라를 보는데 네. 그니까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어야 나와야 되는데 나 축하받을 일이 없을 텐데 이러면서 그러실 것 같죠? 네. 존재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효과음이었고요. 아까 그 우! 아, 그렇죠. 이제 존재 그 자체를 축하드릴 거라고 이제 작가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거 제가 읽은 거 아니에요. 네. 예, 우리는 존재를 축하를 합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 막 우! 하는 소리 있죠. 네. 이거 효과음인 줄 알았죠? 아니요. 아닌 줄 알고 계셨구나. 네, 당연하죠. 아, 당연히 알고 네. 계시는구나. 보고 왔죠. 데키라를 전에도 보신 적이 그럼요, 있나요? 그럼요. 이게 정해지고 나서 네. 다 봤죠. 다 보기 조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픈 스튜디오 분들한테 소리 질러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네, make some noise 뭐 이런 거. 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왜냐면 저한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5136님께서 지은웅님 언니가 오니까 화면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웃지 마. 반하니까 라고 보내주셨고요. 뭐 직접 해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저도 읽어볼래요. 아, 예. 그럼 최희훈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대세배우 지은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틀었는데 너무 신기해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이 9827님께서 천사대의 천사님이 오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천사님. 예. 세상에.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김수근님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곧 생일이시니까 미리 또 축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어떡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은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또 보이지 않는 촛불까지 꺼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원은 비셨어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촛불 그리고 후 소원 네.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은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이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렇더라고 뮤비에서 편의점 사장님에게 억울하게 혼나는 알바생 영현의 손목을 끌고 나오는 지은. 두 사람은 놀이터 그네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따로 들리는 대사는 없었는데 그림상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즉석에서 스몰톡 하신 건가요? 6년째 궁금해요 하셨는데 야, 이게 6년째 궁금하셨군요. 아, 근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정확히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진짜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쵸? 예. 전 제가 한 거잖아요. 뭘, 예. 그 상황에서 그 제가 끌고 나와서 네. 사실 어떤 정확한 대사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상황만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갑자기 감독님이 그 너가 알아서 당차게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영디님이 쳐다보게끔만 만들어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이렇게 주먹으로 뻑 쳐야지, 뭐 어디에 신고해야지, 아니면 발로라도 차야지, 뭐 약간 맞아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났어요. 네, 그런 약간 예,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 이게 그 그냥 입 모양만 움직이는 스몰톡이 아니라요. 또 배우님께서 그 대사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요. 왜 가만히 있냐고. 아 맞아 맞아. 예. 맞아요. 진짜 저 혼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혼냈어요, 맞아요. 이게 가짜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제 자신을 그 발견할 수 있었고, 기억났어요. 그쵸. 예.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은 제가 갑자기 막 주먹을 뻗고 네. 그네 타다가 발로 막 차고 막 그래요. 네. 그게 그런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좀 그 확실히 좀 액션을 취해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배인영님께서 영디는 웃기만 했어요라고 하셨는데 자 보면서 웃을 개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독님께서. 그리고 민지님께서 와 6년 만에 궁금증 해결. 다행이네요. 또 이렇게 궁금증이 6년 만에 풀렸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만약에 안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6년이 됐을지 60년이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궁금증 풀어주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이 참 많았네요, 제가. 정말 많아요. 와. 예, 진짜로요.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뮤비에 또 출연해 주셨던 것도 너무 사실 감사한데 네. 그동안 또 저희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추천을 해주셨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토깽스님께서 저 우연히 지은 씨가 고민 상담하면서 노래 추천해 주시는 영상을 봤는데 한 컨텐츠에 데이식스 노래만 4개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평소에도 많이 들으시나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래 중 4개였던 거겠죠? 네. 아까 저도 네. 정말 많은 그냥 고민 상담을 해주다 고민 네. 상담을 해주고 그에 맞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라는 컨텐츠였는데 네. 제가 데이식스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고민 상담엔 이 노래가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데이식스 노래만 나온 거예요. 그렇게 4곡이 나갔어요. 영광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한 페이지에 될 수 있게 프리하게 You Make Me 예뻐서를 추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실 느꼈던 거는 사실 그 뮤비 촬영을 할 당시에는 데이식스를 잘 몰랐던 상태였고 네 맞아요. 예. 어떻게 알지? 그때 얘기를 안 나눴나요? 뭔가 음악을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는 안 오갔던 걸로 기억을 네, 해요. 예. 근데 혹시 어떤 곡을 듣고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이제 데이식스님들의 뮤직비디오를 출연하게 됐다 해서 예. 그럼 저 좀 약간 알아보고 뭐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럼 그분들을 알아봐야지 해서 그분들이 출연한 만든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솔직하고 네. 예쁘고 공감이 많이 가서 이 밴드 노래 한번 다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네.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그 최애 데이식스 곡이 있으신지? 사실 하나를 꼽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요? 네, 진짜 네. 많은데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은 모르고 평상시에는 누군가 네. 필요해라는 노래도 진짜 좋아하고 오. 반드시 웃는다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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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나만 꼽으랬는데 아, 예. 네, 다 좋아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건데 네. 사실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 순간에 네. 한 곡을 그래도 뽑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 곡을 듣고 올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예. 제가 예. 또 이거 준비한 말이 있죠. 있어요. 네, 예. 긴 연휴 동안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연휴가 맞아요. 길었는데 네. 오늘 하루 이제 일을 하면서 좀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저희 데키라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데이식스의 힐러 듣고 올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맨날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소파나 두고 바닥에 좀 앉지 마세요. 틈틈이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관절엔 크릴오일. 크릴오일 단일 원료 기준 관절 기능성 식약처 인정. 관절은 역시 프롬바이오. 구입 문의 1588-8474.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프롬바이오, 제조원 노바렉스.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대학교. 6년 연속 졸업생 2,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4호선에서 만나요. 학생이 행복한 대학 경복대학교. 이재훈입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금성 침대에 안착했어요.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 침대에 안착.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전자담배라고 덜 피울 줄 알았는데 이젠 눈 뜨자마자 한 대, 충 씻고 출근길에 한 대, 회의실에서 몰래 한 대, 책 없으면 연초까지 빌려 한 대, 채 몇을 피운 거지?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 흡연, 이제 끊어내세요. 금연 상담은 1544-9030 보건복지부.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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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스 부대찌개 서민분 9,900원. 땅스 부대찌개 맛있게 끓여요. 포장 전문 배달 가능 땅스 부대찌개. 이 땅 위에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요즘 넷플 모범 10월 넷플 모범 이두나. 거부할 수 없는 수지와 양세종의 독보적 로맨스. 발레리나 전종서의 아름답고 무자비한 감성 액션. 데블스 플랜 악마가 제안하는 두뇌 서바이벌 게임.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키입니다.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진입니다. 네. 이경민님께서 언니 너무 예뻐요. 제 인생 통틀어가지고 이상형이신데 저랑 7초만 사귀어 주실래요? 하셨는데. 네. 7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이제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나랑 사귀자. 2, 3, 4. 감사합니다. 미안해. 2초 정도 한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1613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진 언니 멘티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동이라 눈물 날 것 같아요. 오픈 스튜디오 지금 감동의 물결이 가득해요. 울지 말아요.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셨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진짜 너무 잘 너무 해주고 긴장해. 계십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성현님께서 아니 연기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행까지 잘하시네 하셨는데 아이 또 그 MC 경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너무 잘하시죠. 이제 이슬보다 청아님께서 오늘 데키라 힐러 지은님이네요. 아 기운 팍팍이라고 하셨고 박주영님께서 지은웅님 인별그램 보니까 MZ 트렌드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디한테도 뭐 하나 알려주세요. 막 사진 같은 거. 좀 치시는 편인가요? 제 스텝들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스텝들이 언니 요즘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알려줘요. 아 그래요? 진짜 신박한 이번에 MZ 컷을 알려줬었어요. 어떤 거요? 저 알아야 돼요. 원래 요즘 막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거였잖아요. 예. 네. 항공샷. 예. 네. 그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또 벌써 갔어요? 바뀌었어요. 그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카메라를 켜고 네. 후면으로 나를 찍고 네. 있는 그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의 이름은 없는 거죠?
아, 있을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살까요? 근데 약간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멋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잘 찍어가지고 또 아니에요? 편집 같은 걸로 이렇게 각도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동갑이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에, 그 우리 해봐야겠습니다. 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제 자신을 안 보고 이렇게 찍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이걸로 이렇게 딱 찍어줘요. 그럼 아, 이 사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화면을 찍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 찍는 샷인 거네요. 그러면요. 아, 친구가 꼭 있어야 하는. 네. 네, 여러분들 MZ 뭐 샷을 따라가려면은 제가 느끼는 건데 네. 혼자서 하기 힘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MZ는 네. 친구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함께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 뭐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지라고 네. 걱정하셨죠? 네,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여러분. 말 많이 하시네요. 예, 예, 그럼요, 그럼요. 다행이다. 김수근님께서 지금 아침 7시인 줄 알았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아, 눈부셔! 아, 눈 아파! 저 눈을 못 뜨겠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했지? 그 네범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는지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어디요? 아,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을게요. 아, 눈이 갑자기 떠졌어요. 음악방송 스페셜 무대로 봄, 사랑, 벚꽃 말고 갓벽하게 부르신 거 기억나요? 한 소절 부탁, 아,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아, 이거 쉽지 않은 부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데키라를 위해서 해야죠. 오. 자, 그러면 한 소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예, 5, 6, 7, 8.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도 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가볍겠다. 예. 그리고 그 뭐냐면 그 떨림, 그 설렘까지 느껴졌어요. 아, 느껴졌어요. 예. 의도한 거였어요. 확실히 또 그 감정 표현을 또 해내는 데 있어서 프로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지은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하이포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11시에 만나요. 길었던 겨운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곧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제서야 둘러본 네 안에 새 봄이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오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패키지 박스부터 일회용 용기 제작까지 백스타.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 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로우. 깔끔한 데이터가 똑똑한 AI를 만든다. 데이터를 잘 아는 기업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만든 AI 데이터 구축 플랫폼 매트웍스. AI 데이터가 필요할 땐 매트릭스와 매트웍스를 검색하세요. 계속해서 미스터라디오의 웃음지수를 알아볼까요? 남창희 씨. 네, 남창희입니다. 미스터라디오의 현재 웃음지수는 맑음. 10분에 한 번꼴로 웃음이 터진다. 창문 열고 들어도 창피하지 않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라디오는 역시 KBS.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옆에 계신 멋쟁이 누구시죠? 네, 저는 멋쟁이 배우 김지은입니다. 아까 또 멋진 라이브를 해주셔가지고 임기원님께서 1분 정도 봄이 왔다 갔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가을에 봄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란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리고 정가연님께서 데키라에는 10월에도 벚꽃이 펴요. 그러니까요. 또 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까 축구 내기를 했다는 거를 제가 좀 잘못 알고 축구 직접 그 아버지랑 이제 페널티 그런 거 내기를 한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 그때 당시에 이제 2-1로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유빈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축구 결승 갔어요. 지은 언니 노래 덕분인데 돼요. 와, 감사합니다. 또 결승 가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라이브 한 소절이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하영님께서 아, 뭐 언니가 봄이라면 봄인 거지. 예. 또 이게 봄 소원수를 또 네. 시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4089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아? 저 여의도 공원에서 걸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시간차로 자꾸 어디선가 함성 소리가 들려요. 오픈 스튜디오 대단하시다. 자, 오픈 스튜디오 소리잖아. 방금 그 이제 문자 보내신 분 또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구삼구사님께서 데키라에 문자 처음 보내보는데 찡랑 다닙니다. 오픈 스튜디오에 왔는데 빈틈 노려서 보고 있지만 오늘도 아름답네요. 구삼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예, 잠깐 화장실 가셨나봐요. 아, 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은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들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이죠? 네. 다음 소개는요. 성큼 다가온 가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보이스 광고.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
좋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E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는 반짝이는 우리 아이의 가구 꿈꾸는 요셉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가구 꿈꾸는 요셉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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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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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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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먼저 퇴근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을 당신에게 초록숲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하주차장에도 햇살과 정원을 담았어요. 자연이 있는 더샵은 힐링입니다. 그린 라이프 윗 더샵 포스코 ENC 키스터 라디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콩추 초대석 리얼 만능캐저 대세배우 김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민경님께서 갑자기 봄도 됐다가 음악 방송도 됐다가 오늘 완전 만능 데키라네요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왜요? 톤이 딱 바로 바뀌는 게 순간 제가 가가지고 그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 큐 할 때 뭐 저도 손 같이 나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몸이 기억할 뻔했어요. 자, 우리 유지은님께서 뭐 직접 읽으실래요? 지은님 라디오 자주 나와주세요. 목소리도 좋고 센스도 넘치고 재밌어요 오늘 하트. 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뮤비로도 연결고리가 있지만 연결고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가 있죠? 데키라 가족인 동표씨가 지금 지은씨가 MC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동표씨는 어떤가요? 그곳에서 너무 잘해요. 그 제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저 진짜 너무 네. 약간 좀 무서워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잘해요.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고 일단 너무 귀여운, 아니 사랑스러워요. 아 사람이. 맞아요. 예. 사랑스럽고 뭔가 다 잘해요. 아 맞아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예. 그러면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오 세상에. 좀 그렇네요. 예.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그 순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표 씨가 여기에서 또 그런 이제 풀고 지나가요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나 우리가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들 중 하나가 남의 연애 얘기. 아, 예. 예. 엄청 또 그 최근에 있었던 얘기 중에 그 성장기 플러팅이라고 있거든요. 봤어요. 아, 그걸 또 보셨어요? 그거 아닌가요? 키 컸어. 예, 맞아요. 예. 나 이제 너보다 커. 중1 때 거절당했었다가 네. 중3까지 기다렸다가 맞아 봤어요. 네. 아 그걸 또 보고 오셨군요. 네 공부해 왔어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니까요. 아 근데 이제 4453님께서 지은 언니 MC하는 프로에 데키라 가족 동표님도 나오시던데 오늘 데키라 나오는 소식 아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봤나요? 하셨는데 연락을 남겨왔어요. 아 나 여기 나온다 하고. 끝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나누진 못했고 남겨졌네요. 예. 남기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82님께서도 그 프로그램을 보셨나 봅니다. 언니 야무지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순간 동공에서 영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네,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네. 동네 멋집에서 아주 아주 그냥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거 다 소문나 불었어요. 아, 어릴 때부터 야무지셨나요? 네. 날 때부터이신지 아니면 좀 뭐 글을 배울 때부터인지 아니요. 뭐, 아니면 알파벳을 익힐 때부터 뭐 언제부터 야무지셨는지 야무진 거는 네. 모르겠고 그냥 네. 제가 좀 그 눈썰미가
눈치가? 네. 아, 눈치가 빠른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눈썰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바뀐 거라든지 뭔가 저 사람이 필요한 거라든지 예. 이 순서로 뭘 했을 때 저 사람이 1번을 하고 있으면 그럼 2번이 필요하겠다. 약간 그런 거를 좀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력도 좋으시고. 네, 기억력도 예. 좋고. 사실 저는 기억 안 날 법했던 부분들도 이제 또 딱 캐치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 또 편하고 네. 그리고 너무 고마울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맞아요. 예. 아예 저도 기억 못하는 건 아예 못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약간 흥미가 있는 네. 게 아니라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면 왜냐면 굳이. 그쵸. 그러니까 또 어쨌든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마음이 필요한 거고 맞아요.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또 그 이 프로그램 전에 음악 방송도 MC를 하셨잖아요. 네. 네. 저 살짝 저희가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네, 네. 부님께서 음악방송 MC를 하셨을 때 다양한 가수분들과 함께한 너무 춤을 잘 추시는 모습의 챌린지 영상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이거 그대로예요. 네. 거짓말. 안무를 익히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챌린지 영상들을 봤는데가 아니라 너무 춤을 잘 추시는 모습의 챌린지 영상들을 봤는데인 네. 거예요. 진짜요? 네. 원래 춤을 또 날 때부터 잘 추셨나요? 아니요. 뭐 아니면 걸음마를 떼신 아니, 아니요. 이후로? 춤은 예. 진짜 못 치고요. 예. 그 약간 박치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미리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쉬운 버전을 주시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못 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받아서 미리 막 동영상 진짜 천천히 보기 해서 한 동작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좀 해갔어요. 일주일 전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제가 당일날은 하면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못 추니까. 그래서 약간 미리 주시면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거의 그렇게 했었어요. 보고 배웁니다. 예. 아니, 순간 확 느껴진 게 나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아니야. 저는 이제 강점으로 보통 네. 노력을 뽑는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늘 느낍니다. 저보다 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있고.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한참 부족했구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어쨌든 춤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매일같이 추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챌린지도 뭐 아니면 뭐 또 안무를 배울 때도 좀 기본 춤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있으면 이 동작은 이 동작에서 파생이 됐구나 이런 걸 알 텐데 그게 없으니 네 몰라요. 그냥 하라는 대로 보고 따라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또 갔는데 갑자기 그 반대예요 이러면 그 거울 모드를 안 네. 하셨구나. 예. 네. 아, 네. 그러면 있었죠. 만약에 그 반대요를 그 현장에서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맞춰 봐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해 봐요. 또 그래도 반대로 또 해 주셨네요. 약속은 했으니까 또 하기로.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왜 저도 그 반대가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폰을 이렇게 두고 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거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제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봐요?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있고 영상이 틀려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참 비효율적이었죠. 동표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화면 녹화를 하고 네. 그 뒤집을 수 있다는 거를. 동표가 다 잘해요. 네 그게 다 비법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거울 모드가 그 안 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34님께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지은씨 완벽 퀸콰 완벽 퀸카 완벽 퀸카 킹 왕짱 팔방 미인이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와 오랜만에 보는 단어들의 조합이라. 네 그러게요. 따로따로는 좀 보는데 완벽 퀸카 킹 왕짱 팔방 미인.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가연님께서 언니 진짜 성실하실 것 같아요. 데키라 나온다고 이전 회차들도 다 보고 듣고 오시고 데이식스 뮤비 촬영 당시에도 미리 공부하시고 그런 태도만 봐도 언니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너무 멋있고 감동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뭐 아예 마주친 거 자체가 6년 만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이후로 만날 일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마주친 적조차 없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게 거의 처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이죠. 근데 이 대화만으로도 좀 느껴집니다. 정말 매사에 최선이시구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책임감도 그렇고. 아, 네. 그리고 사람들 관찰한다는 것도 그리고 또 데이식스 뮤비를 나오기 위해 그 여태까지의 디스코그래피를 다 보셨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뭐가 영광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어느새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성실이 쌓여 네. 수상도 하시고 아유. 대표작들이 네. 생기시고 있는데 네. 남궁민 씨랑 함께했던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쵸, 그쵸. 예. 2917님께서 우리 참지 않는 말티즈 115 언니 드라마에서 한 술주정 연기 모먼트만 모아서 이제 너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는 내가 취하는 느낌이다. 근데 지은 본체는 술 못 드시지 않나요? 연기 비결이 뭔가요? 라는데 이게 실화인가요? 네, 제가 네, 술 못 먹어요. 아예? 네, 아예 못 먹어요. 그 한 잔만 먹어도 엄청 빨개지고 간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아 예. 근데 어젠 또 한 잔 먹었어요. 어제요? 드라마 팀 내 아, 회식 네, 이런 데서는 예. 또 한 네다섯 시간에 한 잔 먹고 아 그죠 천천히, 네, 천천히 가끔씩 안 받는 몸들이 있으니까 네, 원래 그 정도도 예. 못 먹었었는데 예. 한 어젠 되더라고요. 아 그 큰 발전이 있었나 네,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잔 할 수 있게 됐다. 진짜 한 잔 진짜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좀 이거는 사실 제가 또 하지 않는 영역이라서 궁금한데 아예 어쨌든 제가 경험해볼 수 없는 그 순간 뭐 모먼트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 거는 보고 상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험할 수 없을 때는 그러는데 네. 저도 술을 먹어본 경험은 있어서 못 먹는다는 걸 알게 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먹었을 때 아 약간 이렇게 좀 뭔가 흐느적대는 기분이 드는구나 라는 그런 포인트들은 아니까 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좀 그 기억에 좀 남겨두려고 하는 편인가요? 그럼 매 순간순간 그 약간 주머니에 넣듯이?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네.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감정을 네.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기억이 남는 정도만 있을 때 이걸 좀 한번 활용해보자 하는 거지. 그때. 네. 예. 사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연기로서가 아니라 그 대신 대화 중이라든가 뭐 그럴 때 요런 아이디어가 좀 가사에 들어가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열어놓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원치 않을 때도 그걸 하고 있을 때도 또 느껴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 연기는 또 어떤가 사실 네, 또 비슷해요. 다른 분야다 보니까 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참지 않는 말티즈라는 수식어는 왜 붙은 건가요? 아, 그러니까 말티즈라는 강아지가 예. 작고 귀여운 거에 비해서 성질을 좀 부리나 봐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가 연기한 말이라는 캐릭터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체구랑 힘에 비해 예. 성질을 막 부리고 예. 하는 모습이 말티즈가 참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지 않는 말티즈 씨와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지 않는 말티즈 분 모시기 힘든 건데 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예. 1613님도 저 지은님 작품 진짜 재밌게 봤어요. 타인은 지옥이다랑 검은 태양이랑 천원짜리 변호사 액션물도 또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액션물을 할 때는 그러면 좀 요것도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네. 매번 합을 맞춰보는데 얼마나 정도 걸리나요? 일단 액션 스쿨을 다니셔야 하고 처음부터? 그쵸. 네. 완전 찐 액션 씬을 찍어야 하면은 액션 네. 스쿨 다녀야 하고 네. 현장에서 리허설을 계속하면서 합을 맞춰보죠. 오래 걸려요. 와 진짜 그래서 되게 사실 우리가 보는 건 순간적인 거고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얼마나 걸릴까 한번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멋지십니다. 아, 저는 한 게 없으니 저는 많이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613님께서 저 지은님 작품 진짜 재밌게 여기 보내주셨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잠깐 노래를 듣고 올까 합니다. 네. 추천곡을 들고 와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곡인가요? 하현상님의 클로즈인데요.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 데이식스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솔직하고 가사가 예뻐서인데 호피폴라라는 밴드 노래들도 약간 그런 가사와 노래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알게 된 하현상님의 이 노래도 되게 가사가 예뻐요. 그쵸.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하현상의 Close 듣고 오셨습니다. 또 굉장히 멋진 음색을 가지고 있고 또 맞아요. 가사를 또 짚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좋다고 하셨죠? 네, 저는 가사 예쁜 아니면 가사가 이제 솔직한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네. 딱 저 부분 있잖아요. 의미 없는 말도 너와 닿으면 하나의 얘기가 되고 그 얘기를 담은 우리의 밤은 영화 같아라는 이 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담아낸 거잖아요. 네. 이 감정과 이 상황 자체를 네. 굉장한 능력입니다. 네, 이쁘게 네. 썼어요. 잘하셨어요. 예,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저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최수아님께서 언니의 요새 소확행 궁금해요. 어제도 오늘도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소확행이 있으신가요? 저의 요새 소확행은 사실 네. 요즘은 쉬는 날이 없거든요. 저는 그쵸. 연휴에도 그냥 일을 했었어,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네. 요새 소확행은 촬영장에서 배우들과 이제 수다 떨면서 놀고 네. 서로 막 간식 먹고 하는 그게 제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먹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간식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PPL로 과자가 온 게 있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PPL을 당했어요. 아, 그래요? 그 PPL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배우분들은 네. 먹어도 됩니다 해서 먹었는데 네. 오, 바로 구매. 15봉지 구매. 일단 거의 뭐 시식 코너 수준이었구나. 제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3912님. 아, 예. 391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지은웅니도 노래 한 소절 했는데 점점점 대식 노래 사랑하는 지은웅니를 위해 영디도 한 소절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노래를 혹시 누군가 필요해. 누군가 필요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누군가 필요해가 그 누군가 필요해라는 곡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곡의 그 후렴구 부분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어려우면 딴 거로 할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Why am I alone? 나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 야. 이거보다 더 높았죠? 예. 아니 비슷했어요. 아 그랬나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시면은 이거 너무 짧았던 것 같아가지고.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는 없이도. 맞아요, 맞아요.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장난 아닌데 지금 내 눈에 조반 다 써져 있는데 Why don't you feel it 이미 얼굴에 티날 대로 나고 있는데 넌 계속해 매하게 매하게 웃으면 넘길 거야 그렇게 넌 맨날 이럴 거야 커져만 가는 내 맘 제발 어떻게 좀 해줘요 아유 감사합니다. 피처링 우리 오픈 스튜디오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는 아니고요. 예, 536님께서 언니 음식에 진심이시잖아요. 오늘 제 야식 메뉴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진심이신가요? 아, 네, 저 먹는 걸 너무 좋아요. 큰일이에요. 그러면 디저트파 식사파. 저는 식사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식사류를. 알겠습니다. 그래도 디저트도 다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 정도. 군것질을 안 하진 않아요. 먹긴 먹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야식을 추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 근데 연휴였었어가지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과일 이런 것도 좋아해서 과일을 먹는데 네. 야식이니까 네. 제가 먹고 싶은 건 지금 전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닭강정.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따가 야식을 먹을 예정이었거든요. 양념치킨 네, 닭강정. 하겠습니다. 닭강정이요? 양념치킨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닭강정. 닭강정을 더 선호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닭강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식 메뉴 추천 닭강정이라고 하고요. 2879님께서 두 분 동갑이니까 반말하는 거 보고 싶어요. 6년 만에 만난 동창 컨셉으로 상황극인 거네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혹시 반말을 한 적이 없죠? 없어요. 네, 없죠, 없죠. 네,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6년 만에 만났는데. 야, 오랜만이다. 예. 네. 반갑다. 그래, 잘 지냈니? 잘 지냈지. 노래 잘하더라. 고맙다. 넌 뭐 이것저것 다 잘하더라. 아유 고맙다. 네, 덕분이지 뭐. 내가 뭘 했다고 덕분일까? 아유 뮤직비디오 출연한 배우들 다 잘 되더라고. 뭐냐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애가 아니라 그래 너도 난 근데 진짜 뭐든 시키는 거 다 잘하더라고. 아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닌데 넌 그걸 다 해내더라고. 참 신기해. 어떻게 사람이 그런지. 망한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무 말 대잔치.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아, 진짜 웃겨. 자, 8842님께서 연기 천재 지은 배우님. 앞으로 아 그 방금 이제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이게 대체 무엇인가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사실 혼자였으면 차라리 더 잘하셨을 거예요. 혼자서 1인 2역 하시는 게 더 잘하셨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8842님께서 연기천재 지은 배우님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장르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저는 꼭 해보고 싶은 장르는 약간 사극하고 싶어요. 사극이나 정통 로코. 오, 그러면은 그 사극 안에서도 어떠한 역할 같은 게? 역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어떤 역할을 해도 사극을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분위기를 좀 더 지금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로코라고 하셨는데 네. 로코는 혹시 재밌게 보셨던 기억나는 로코가 있으신지? 저 뷰티 인사이드라는 로코가 너무 재밌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죠? 보신 드라마가 있으세요 혹시? 네, 저 최근에 이제 멜로 가채질. 최근에요? 아 빈센조도 봤고요. 최근에요. 빈센조도. 그 오늘 게스트가 나온 드라마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정말 그 너무 서운하다. 저는 그 클립들을 봤습니다. 클립이요? 예. 저는 데키라 클립으로 안 봤어요. 풀로 보셨어요? 풀로 봤죠. 어떤 걸로 보셨죠? 유튜브에 치면 나오던데요. 너튜브요? 아! 자, 오늘 이렇게 김지은 씨와 이렇게 매력 만점에 맞는 캐셨죠. 김지은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보내드릴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가야겠다, 빨리.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아유, 갑자기 긴장이 되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네. 라디오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행복하고 영화 같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영디님도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저를 통해서 영화 같은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로 사실 오늘이 라디오가 두 번째고 단독은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그 떨릴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듣는 분들도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재밌게 잘 오히려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의원님도 아 너무 귀엽다 진짜로 지은이 너무 귀여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정님께서 언니 내 인생의 영화는 김지은 당신이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말들 다 이쁘게 하시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늘 네.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곧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준비했던데 제가 꼭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건강하게 사실 휴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또 건강관리가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즐겁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은 씨와 인사드리면서 또 추천곡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원니의 너의 우주는. 그러면 이제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이 곡도 가사가 좀 예뻐요. 뭔가를 더 한 발짝 한 발짝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노래여서 네. 추천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원위의 너의 우주는 그리고 악뮤의 러블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늘과 땅과 우리만 아는 작은 별의 새긴 얘기
잃어버린 밤 잃어버린 시간들 속 유일하게 눈에 띄던 빛을 밝혀준 어떤 내 곁을 지켜준 어떤 고개를 떨군 날 보면 안간힘을 내주던 수없이 많은 날에 어둠이 널 감을 때 고개를 떨군 널 품에 감싸도 괜찮을까 우리 멀리 갈까 더 멀리 가볼까 저 별에 너와 내가 떨어지면 어떨까 너도 알게 될까 같은 마음 될까 너의 모든 게 다 너의 세상도 다 나의 우주가 될까 담을 수조차 숨기지 못한 하얗게 핀 꽃을 보면 네가 아른거린다 수없이 많은 날에 어둠이 널 감을 때 고개를 떨군 널 품에 감싸도 괜찮을까 우리 멀리 갈까
문이 벌집 두 눈에 Honey help, honey help So lovely day, so lovely Our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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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키스더라디오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입니다. 아, 또 그 배우님과 함께 저희가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오늘의 고백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더 만나볼까 합니다. 파리 사모님께서 전 오늘부터 새벽 수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유형, 배영, 접영은 잘하는데 평영 개구리 수영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오히려 접영을 잘하시는데 평영이 안 되시는 게 뭐 신기하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접영이 더 어렵고 평영이 자유형 다음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746님께서 오늘 점심 먹고 카페에 갔는데 귀리 라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료 이름이 귀리 부인이었어요.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한참 웃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리 부인. 또 그런 네임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 같은 메뉴더라도 한 번 더 그 눈길이 가는 것 같고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35님께서 오늘 좋아하는 남자애가 집에 데려다 준다 해가지고 두근두근 같이 집 앞까지 왔어요. 다시 문자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이러고 가신다고요? 이게 집 앞까지 와서요. 그래 뭐 그 다시 문자할게요 라고 하시면은 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현진님께서 영디, 저는 무조건 물복파인데 엄마는 딱복파셔서 집에 딱복밖에 없길래 잘 안 먹었는데 시원한 과일이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딱복을 먹었는데 한 입 먹고 어라? 생각보다 맛있네 하면서 와작와작 하나 다 먹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물복파, 딱복파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맛있으면 다 좋다라는 주의긴 한데 그러면 여기 와주신 이제 오픈 스튜디오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복파이신 분 소리 질러! 딱복파이신 분 소리 질러! 아, 뭐냐면 지금 물복파 분들이 이제 인원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딱복파 분들이 좀 더 열정이 넘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니에요. 저는 딱복도 좋고 그 물복도 좋은데 이거는 아 진짜 취향에 그 취향이 갈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맛있는 복숭아 드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유은영님께서 영디는 물복임? 아, 영디는 물복임? 딱복임? 아니면 내 행복임? 이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여러분들의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그리고 지민님께서 어 영디 전 오늘 눈썹 다듬었어요 히히 다듬다가 날려먹을 뻔했지만 날려먹진 않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날려먹지 않은 부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눈썹 다듬는 거를 사실 제가 해봤어요. 뭐 물론 지금이야 메이크업 받을 일이 많으니까 그 선생님께서 직접 자주 해주시는데 제가 또 샵을 자주 다니지 않던 시절에 또 제가 눈썹이 많이 나가지고 한번 눈썹 칼 사가지고 해봤는데 자칫하면 훅 날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살살살살살 날아가지 않게 천천히 느리더라도 예, 그 살살살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4600님께서 오늘 저는 이불 빨래를 싹 하고 가을 이불로 바꿨어요. 새 이불 갈아서 괜히 잠이 더 잘 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침대 위에서 기분 좋게 데키라 듣다가 꿀잠 잘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 이불도 바뀌고 우리 옷차림도 바뀌고 옷장도 어느샌가 이제 곧 또 겨울 다가오니까 겨울 옷들 꺼내셔야 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새 이불 갈아가지고 또 새 이불이면은 좀 뽀송뽀송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즐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92님께서 저 지난주에 휴가를 써가지고 캐나다를 10일 여행 다녀왔어요. 밴쿠버, 오타와, 퀘벡 돌고 왔습니다. 8년 만에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또 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친구들을 8년 만에 만났다는 얘기면 아마 전에 캐나다에 사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닌가? 그냥 친구들이 거기 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밴쿠버 오타와를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퀘벡은 가보긴 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밴쿠버랑 퀘벡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또 굉장히 신기합니다.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국 이 나라에서도 정말 여기랑 강원도랑 또 느낌 다르죠. 서울이랑 제주도 느낌 다르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간 동안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길 바라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쌓으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613님께서 전 무섭기로 유명한 귀신의 집 중도 포기 없이 갔다 왔어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눈 감고 가서 아무것도 못 보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신의 집 다녀오셨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시고 갔다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이러고 갔다 왔어요. 아 바닥만 보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눈 감고. 그럼 어떻게 걸어가셨어요? 걷고 갔어요. 아 그 옆에 계신 분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은 안 무서웠어요? 아 전 즐겼어요. 즐거웠어요. 아 즐기는 편이셨구나. 그러면 잘 리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보고 가셨다길래 그러면 계속 더듬더듬거리시면서 혹시나 또 위험하진 않았을까 했는데 또 다행히 친구랑 갔다고 이제 옆에 계신 분은 즐기는 편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35님께서 제 학원까지 기다려주더니 이분이 아까 그분이군요. 예, 아까 그 지화까지 데려다 주신 분 후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제 학원까지 기다려주더니 집까지 데려다준다 해서 같이 갔거든요. 제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순간 말이 겹쳐 나온 거예요. 남자애가 먼저 말하라길래 그냥 제가 사귀자고 말했어요.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오늘부터 사귀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다 같이 소리 질러 하기도 전에 이미 소리 질러서 또 소리 질러.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먼저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이 겹친 거죠. 서로 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하입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하입보이.
I just want you on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lif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I just want you on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lif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Happy가 필요한 순간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커피, 디저트, 베이커리, F&B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커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2023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동시개최 한국 라떼아트 챔피언십.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100%가 아니면 수출이 어려워진다는데 영국 99%, 미국 68%, 한국은 2%. 아이구야. 100% 신재생 에너지로 경제를 살리는 아리백. 대한민국엔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 아리백.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대리 불렀어? 티맵 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티맵 대리 순식간에 더블 정리. 티맵 대리 티맵 대리 포인트 금방 쌓이네. 티나게 좋다. 티맵 대리 그대로 나에게 다 들려줘.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케이입니다. 저희가 아마 2035님의 사연이었죠. 예. 또 후기를 들고 오겠다고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순간 아 저기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딱 겹친 후에 그 너 먼저 말해. 그다음에 이제 고백 시전을 하였고 그래서 오늘부터 또 그 한 커플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진님께서 역시 쌀쌀할 때는 남의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네요. 두근두근 정말 쌀쌀할 때뿐일까요? 제가 알기로 여름에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근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연애 얘기 더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지원님께서 이곳은 데키라가 아니라 연애 시작설 곳인가요? 에, 저도 소식 하나 들고 와야겠어요. 기다려요 영디.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진님께서 이건 이제 연애 얘기를 지나가서 손진님께서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안 그래도 제가 추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또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꼭 정말 지금 괜찮다고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따뜻하게 잘 챙겨 입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소라 피처링 로이킴의 October Lover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DJ 영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잘 자란 내 사람아 굿나잇. 아마 이맘때쯤인 것도 같은데 시원한 바람이 우릴 스쳐갔고 우린 처음 만났지 그 후로 참 많아